7월 16일 화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예금의 금리가 3%인데 만약에 11%나 12%, 그러니까 3배나 4배를 준다. 그럼 마음이 확 가죠. 이렇게 금리가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브라질 국채입니다. 예전부터 브라질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뭐 크게 재미를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내가 다시는 브라질 쪽을 보고는 내가 쳐다도 안 볼 거야 라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올해 이 브라질 국채 사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볼까요? 올해 2024년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브라질 국채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샀습니다. 작년 상반기 1년 전에 8,500억 원대였으니까 1년 사이에 브라질 국채를 사신 분들이 두 배도 넘게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 소위 말하는 매수품, 브라질 국채 붐이 지난 2020년대 초반에 이어서 다시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왜 이렇게 브라질 국채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사시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좀 전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브라질 국채를 많이 사는 이유는 브라질 국채 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나마 떨어져서 11%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5%까지 브라질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높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나중에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경우, 즉 금리가 하락을 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자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여지가 또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만기까지 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막말로 10년까지 간다. 그러면 12.5%의 이 금리를 수익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물론 뭐 10년까지 이제 브라질 국채를 가져가실 생각으로 브라질 국채 10년물을 사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지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가 10.5%인데 이게 최근 2021년 초에 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브라질 그 기준금리가 850bp, 그러니까 8.5%포인트나 올랐죠. 그러니까 이만큼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겠구나. 또 룰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뭐 브라질 경제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럼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게 돼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식으로 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따른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브라질 국채를 사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두 배가 넘는 브라질 국채를 사신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3.05%, 그다음에 10년물이 3.16%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요 기준으로 하더라도 3배가 훨씬 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체크하시는 미국 국채 3년물 4.2%, 그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 4.1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브라질 국채가 그만큼 높다. 사실 뭐 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경제 사정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뭐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다. 뭐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 건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채권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해서 재미를 보려면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야지 이 해외 채권에 해외 투자를 했을 때 해외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수익을 낼 수 있냐 그 해당국 투자국의 금리가 투자국의 그 화폐 가치가 우리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더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해외화 가치가 우리 원화 대비해서 현재 254원으로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해외화 가치가 제가 올라가야지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좀 해외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에 대비해서. 그러면 브라질 국채 투자에서 이미 환차손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해외화 원화가 254원 정도인데 이게 1월 중순 때 273원이었습니다. 1월 중순이니까 뭐 더 앞으로 가야 되겠군요. 그때 273원이었으니까 한 5% 정도 해외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한 5% 정도의 환차손을 브라질 국채 투자하는 분들은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이제 멀리 본다고 그러면 이제 브라질 해외화의 국제 가치를 좀 달러화 대비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외화 가치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끝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외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원화 가치랑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야지, 즉 해외화 가치, 해외화가 달러 대비해서 떨어져야지 해외화 가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해외화 이제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 상황을 보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 좀 악재가 노출이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외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브라질 내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브라질 국채 투자했다가 2020년입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봤던 해 그때 당시에 브라질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브라질 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브라질 해외화가 65%나 떨어져서 그때 브라질 국채 투자했던 분들 굉장히 환손실을 크게 입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아직은 뭐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긴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브라질의 내부 사정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파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10년물 이게 뭐, 폐쇄형이어서 못 판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팔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브라질 내부 상황을 좀 본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불안 요인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을 경우, 이제 재선이 됐을 경우에 여전히 이게 미국 중심의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경우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를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때까지 가져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 어떤 손실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해외 이 국채 투자하는 부분에서 특히 신흥국의 국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이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지금 확실히 실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7월 16일 앵커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